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월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785페이지 제2조 형벌의 종류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일월TV 1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가 있다. 형벌은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형법은 형을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규형과 규형의 부과에서만 실수하고 있는 부과형을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몰수형의 부과성은 인정하고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은 독자적인 형벌의 종류가 아니라 형벌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조건부로 부과할 수 있는 비독자적인 형사 제재 수단이다. 로마 7번의 사형, 1번의 사형의 의미, 양가로 1번의 사형의 개념. 사형이란 수용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양가로 2번의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는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최초로 성문화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8조 법금의 사형제도가 있었다.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존엄에 반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인권의 차원에서 그 존폐 여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벌이다. 2008년 12월 현재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국가는 59개국, 폐지국은 13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형 존치국이지만 최근 10년간 사형 존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MST에 의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786페이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사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형 존폐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 양가로 3번의 사형의 집행 방법.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교수형, 교수총살, 참수, 전기살, 가스살, 투석살, 교살 등의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면 교살이 있는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교살은 목 졸라 죽이는 거네요. 교수와 교살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수는 머리를 자르는 거고, 총살은 총을 쏴 죽이는 거고. 우리 형법상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교수는 매다는 거죠. 조르는 게 아니라 매달아서 교수형입니다. 이렇게 예.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 4번의 사형의 범위. 우리나라는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형법을 비롯한 17개 법률에서 89개의 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 가운데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상 여적죄와 군형법상 군사관련죄뿐이며 나머지 경우는 상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권의 재량에 따라 사용과 자유형을 선택하여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죄에도 장난 감정의 여지는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87페이지 2번의 사용 존폐론 양가로 2번의 사용 존치론. 자, 학설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사용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1번에 절대적 공포형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범죄자에 대해 생명 박탈로 대응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위화력을 가진다. 동그라미 3번에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사형은 필요하고도 자명한 형벌로 인식되고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해야 하므로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참고로 시기상조로는 약간 절충론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폐지는 시기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양가로 2번의 사형 폐지론. 2번의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사형은 복수심이라는 본능에 근거하여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을 반하는 형벌이다. 동그라미 2번에 5판에서 사형이 집행된 때에는 그 잘못을 회복할 길이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사형은 위화적 효과뿐만 아니라 예방적 효과도 가지지 못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의 발생 빈도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높은 것도 아니고 사형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저하게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에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이 있다고 볼 때 사형은 범죄인에게 교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인도적 수단이다. 동그라미 5번에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자신이 사형제도를 통해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제도적 살인이다. 양가로 3번의 결론. 사형제도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결함투성의 제도이다. 사형이 정지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중범죄가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중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가진 일반 예방 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사형 집행을 통해서 범죄인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교화, 개선한다는 차원의 특별 예방적 효과를 원천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의 상실이 상쇄되는 것도 아닌 만큼 응보이론도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788페이지. 특히 사형제도는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더라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제도이다. 이러한 결함을 안고 있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무한히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체득한 인류의 지성 수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형제도의 존치는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도 배치된다.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37조 2항 단서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듣고 또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